댄스 가수 같다고요? 아, 엘사 같다고요? 엘사는 아유, 저는 엘사님, 아유, 저 그분 팬덤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아유, 제가 어떻게 엘사님을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걸로. 지우 동생. 박효한씨가 성공을 하려면 토크가 자꾸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지유한테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더 이 정도? 더 약간 지금 꼬리 느낌이 네. 그 한혜연 실장님 슈슈스의 길을 가는 거야 지금. 슈슈스 차기 슈슈스로 가셔야죠. 오늘 파란 드레스를 입으셨으니까 부자장은 빨갛게 태극기 컨셉. 네,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뭐 했지 내가 방금? 제가 메이크업은 참 잘하는데 암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어때요? 뭐 한 거 아니야?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 이봐 입 모양 봐 집중하더니. 네, 이 원장님 제 머리 너무 세게 닦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따 머리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반쪽만 하고 가는 거 리허설 한다고? 리허설 한다고? 근데 뭐 했니? 이거 했니? 나 언더 하는 거 뭐였지? 이거 뭐 넓은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거. 야, 이제 속에서 빰빰해서 또 마스카라 빰빰하고 입은 약간 누디한데 MLBB 텁텁한 이거 MIBB라고 하지? 아니지 않네. MLBB? MIBB 혜선아 너무 크게 웃는다. 혜선아 차라리 욕을 해. 숨 넘어가겠어. 치크는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 분위기 있게 립은 한계가 있어야 돼. 립을 너무 누드하게 가지 말고 립은 MLBB 말리타니 느낌으로 버건디인데 너무 막 우죽죽한 거 말고 그렇게 왼쪽 볼에다가 점 하나 찍었어. 또 유인나 씨가 또 오셔가지고. 유인나 씨 오늘도 목소리로 한번 또 인사해 주세요. 부산에. 안녕하세요. 유인나 씨 오늘 의상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꾸미고 오시면 어떡해요? 뒷모습만 한번 찍어. 완벽한 비전입니다. 요새 약간 스타일이 저처럼 많이 바뀌셔가지고 뒷모습 완전 그냥 아이가 아니라고. 가서 앉아 계세요. 재밌게 보세요. 오늘 의상 무슨 일이에요? 의상도 말해 뭐해요? 말을 해주셔야지. 그래도 말은 해야 되나? 네. 의상 오늘 의상 누가 했죠? 나지 뭐다. 메이크업 마음에 드세요? 표정이 안 좋아. 약간 셀카도 찍었어요. 괜히 좋으면서 그러는 거야. 구상. 네. 작년의 기억이 아직 남아 계신가요? 작년의 기억이요? 예를 들면. 작년에 팬들이 너무 따뜻하게 떼창도 해주고 반응 너무 좋았어서 훌륭하게 안아주고 싶었잖아요. 저기 관객분들이 진짜 반해주신다. 진지한 표정 보이시죠?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 정도면 제가 물어보실 법도 한데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너무 막 너무 좋고 막 한 명 한 명 다 너무 안아주고 싶고 너무 아 그쵸 그랬네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산이 워낙에 소리도 잘 지르고 저러다 보니까 열정적이다 보니까 항상 그 따뜻함을 자꾸 좀 상대적으로 까먹는데 부산은 뜨겁죠.
따뜻 수준이 아니죠. 부산은 자 오늘도 그거 하자. 파도 타기 하자. 무한의 파도 타기. 안 들리시네. 전혀 안 들리네. 아? 뭐라고? 파도 타기. 무한의 파도 타기. 오늘은 안 할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거든. 기분도 잠시 어머 아프니까 왜 정신이래 지나 뒤어려도 시간이 안 기다려준대 치열하게 일해야 돼 틈틈이 행복도 해야 돼 아유 참 좋다 내가 엄마 좋아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부산 사람은 진짜 못 이기고 근데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한 4분 정도 쉬시고 1분만 아이유 외치시면 제가 여러분 목 안 아프시게 금방 나올 테니까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여러분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저 지금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하루도 안 그래 보이죠? 이게 바로 프로예요